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믿는 자들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 각자에게 이 같은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은사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누구에게라도 당신의 일들을 위하여 능력과 권세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 주실 것을 바라보시고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능력과 은총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입에는 찬양이요 그 손에는 칼이로다. 시편 149편 5절 6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49편의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이 할렐루야 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시를 잘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로 인하여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이 경험한 은혜로 인한 찬양을 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을 생각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시편 148편은 더 뛰어넘습니다. 모든 피조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연 만물이 그 존재의 목적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피조물들과 땅의 피조물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9편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로 인하여 찬양하라는 것이죠. 시편 149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시편이 시편 2편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살펴보시면 시편 1편과 2편이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 시편 149편과 150편이 결론 부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데 시편 149편에 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구원하고 다스릴 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온 열방을 다스리는 영광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기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겨지지가 않지요.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약속은 주님의 신실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을 믿는 백성들,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피난을 가고 싶은 난민들이 터키로 집결했다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미국에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10년째 터키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터키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콥틱교 교도들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선교하기 위하여 가정부로나 일용직 노동자로 터키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란에서 추방당한 그리스도인 난민들이 터키에서 아프가니스탄 계열의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숫자가 10만 명이 되지 않는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경우가 10만 명을 훨씬 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슬람 선교의 문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10만 명 이상의 이슬람 교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예고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셔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어린아이인데 아주 수백만 명을 팔로우로 두고 있는 어린이 유튜버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하여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유튜버가 수백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경영하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한 영적 무기 두 가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두 가지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날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주님이 찬양과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혼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에 두신 복음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묶임을 끊어주시고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 성도들을 당신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